그날 병원에서는 많이 놀랐죠? 아닙니다. 회장님, 이해합니다. 아, CCTV는 다 봤어요? 나도 한번 볼까 하는데. 아, 예,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. 저, 이건 경위서입니다. 그래요? 이 사람이 사고를 낸 범인인가요? 그렇게 짐작은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는 상태입니다. 어떤 이유로 이 사람이 범인일 거라고 짐작하는 거죠? 저희 팀 명예훼손을 사주한 사람인데 세트장 근처 CCTV에 잡혔습니다. 명예훼손 사주? 참,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아무래도 그 남자가 범인인 것 같아서 경찰에 수사 의뢰해놨습니다. 네. 네, 윤 이사님. 오늘 회의 전에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. 네. 지금 메일로 보냈으니까 한번 보세요. 네. 왕 집사님, 아버님은요? 예. 회사 나가실 준비 중이십니다. 그래요? 화기사는요? 제가 하루 종일 마크하고 있긴 합니다만. 잘하셨어요. 그럼 좀 이따 하기사가 회장님 모시고 출발하겠네요. 네, 알겠습니다. 아버님 앞에서 지니코를 납작하게 만들면 나에 대해서 다시 보시겠지? 도련님, 오늘 회의 때 이 계약서가 쓰일 테니 가지고 계세요. 예? 아, 형수님, B&B 합작 따나셨나요? 애쓰셨습니다. 감사해요. 근데 재밌는 일은 그게 아닌데요? 기분 좋아 보이네요. 그래 보이나요? 오셨습니까? 아직 시작 전이지? 예. 저는 여기서 기다려. 아, 예, 알겠습니다. 그럼 제가. 나 앉지. 정 사장, 시작하지. 예. 오늘 회의는 지난번 체결된 인주시 합작 프로젝트에 대한 세부사항 중점 논의와 회의 전에 보고 드릴 내용이 있는데요. 말씀하십시오. 제가 콘텐츠 기획팀장으로 있을 때부터 오 이사님이 진행하신 B&B 합작 프로젝트를 관심 갖고 지켜봤었는데 드디어 계약을 하셨더군요. 네. 그때 분명히 제가 담당하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오 이사님 본인이 하시겠다고 과욕 부리시더니 이번에 거의 덤핑 수준의 형편없는 계약을 하셨더군요. 덤핑 계약이요? 그래요? 전 그게 우리 방송국이나 B&B 쪽에서나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.
최선? 그러지 말고 아예 무상으로 B&B 쪽에 판권이랑 다 넘기시는 게 어때요? 그게 훨씬 깔끔할 것 같은데. 아니, 우 이사님.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계약을 했습니까? 아니,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? 우 이사, 어떻게 된 거야? 회장님, 장 이사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장 이사님, 전 장 이사님 말을 잘 이해가 되질 않는데요. 안 그래도 오늘 회의 전에 우 이사님께 보고를 받았는데 B&B 계약건, 수출 조건, 이익 발생 가능성 모두가 훌륭했습니다.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? 그런데 제 계약서가 어떻게 그쪽에 들어갔을까요? 저와 선이 닿아 있는 B&B 측 실무진으로부터 입수한 겁니다. 그래요? 그 계약서 저도 한번 보죠. 이건 제 계약서가 아닌데요? 사장님, 보시죠. 그러네요. 이 계약서는 우 이사님께서 B&B와 맺은 계약서가 아니네요. 장 이사님, 도대체 이런 가짜를 내미는 이유가 뭡니까? 뭐라고요? 어떻게 된 거야? 자세하게 설명 좀 해봐. 네, 장이사가 뭔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. 이번 B&B와의 계약건은 단위가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은 질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문제점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계약입니다. 장이사, 그저 어떻게 된 거야? 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설명 좀 듣고 싶구나. 그건 이 사람이 제일 잘 아는데요, 아버지. 그래? 너 여기서 할 일이 더 남았냐? 아, 오늘은 볼 일이 있어서 집에 일찍 가려고요. 오, 그래. 그럼 나하고 함께 차 타고 가자. 아, 네, 아버님. 그럴게요. 그래. 당신이 아버지 모시고 먼저 집에 들어가. 알았어요, 여보. 아버지,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아서 좋구나. 예, 형님. 근데 진이를 어떻게 하겠냐? 이젠 운전기사 매수했다는 증거까지 나온 상황인데.